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줄 서서 기다렸다가 이제 의사선생님 본다고 했잖아. 영업을 세일즈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보통 몇 분을 보는 거예요, 그게? 평균적으로? 네. 보통 제 인식으로는 네. 하루에 10명 플러스 알파로 본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니 1대1 그 시간 상담하는 아, 시간일까? 시간이요? 네. 시간은 그게 영업사원의 역량이죠. 역량이에요? 정해져 있진 않고?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럼 평균적으로 해도 뭐, 아, 이 정도면 나올 때 됐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네. 이제 보통은 네. 3분 내로 끝나죠. 3분? 1분? 3분? 1, 3분. 왜냐면 봐봐요. 네. 내가 경험이 별로 없어. 네.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야. 네. 아, 막 앞에 가면 막 오금이 저려. 네. 그런데 그럼 가서 분명히 이걸, 아, 이거 회사에서 이거 전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럼 아, 그래요? 그럼 막 이거 쓱 보다가 뭐안볼 수도 있어. 거의 안 봐요. 그리고 니들이 주는 게뭐 중요하겠냐?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보고, 아, 알겠어요. 뭐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본 딴거 없죠? 그럼 아, 네, 없습니다. 이러면 나오겠지. 그럼 1분 언더야. 이게 에버리지고. 야.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생기면 뭐한 근데 이게 뭐 오래 담당한다고 꼭 생기는 것도 그쵸, 아니에요. 아니죠. 개인적인 친분이 어느 생기면 이제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근황 토크도 좀 하고. 근황 토크 뭐 지난 주말에 뭐 하셨어요? 뭐 식사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뭐 이런 것도 할수 있고 뭐 다음에 한 게임 쳐야지 골프 뭐 이런 것도 나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정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다 뭐 정말 고객이 좋아하는 어쨌든 나는 질문하고 고객이 말을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가서 막 내가 할 말이 많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객이 좋아하는 토픽을 잘 건드렸다. 막 정말 어떤 열정이 있는 본인이. 예를 들면 저는 어떤 고객한테 막 영화 얘기, 정말 영화 애호가신 거예요. 막 독립영화 이런 거 챙겨보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그러면 영화 얘기 물어봤다가 뒤에 환자 있는데, 환자가 밖에서 기다리는데, 막 30분 동안 얘기해. 막 제가 정말 좋아하는 뭐, 일본 감독이 있는데, 혹시 이거 보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 이거 본것 같아요. 막 이러면 이제 대화가 길어져갖고, 30, 40분씩 대화할 수도 있죠. 30, 40분이 진짜 능력이다, 진짜. 그건 이제 정말 개인 역량이죠.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정말 친해지면. 결국, 친밀도. 내가 이 사람과 얼마나 관계를 쌓았느냐가 대화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거죠. 그 이제 작가님 이제 영상이나 이 책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세일즈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뭐 제약회사 세일즈 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초보 이제 내가 초보로서 제약회사 세일즈면 됐어요. 그 의사 만나서 3분 동안 뭘 해야 될까요? 어떤 얘기 좀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를 제가 만난다면 어떤 개인적인 친분을 쌓기 전이라면 결국 내가 무엇을 어떤 가치를 줄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지만 내가 뭘 해줄 수 있는가 저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가장 관심 있는 건이 병원 운영에 뭘 도움 줄수 있느냐예요. 이 병원 경영에 뭐빵 사주고 밥 사주고 이런 건딴 사람 다 해. 그쵸. 누구나 다 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사실 의사한테는 진료는 진료지만 병원 경영은 또 외부의 스트레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 관리, 병원 내부 자료 관리, 뭐 병원의 포스터, 업데이트 뭐 계속 바뀌어요. 이거를 본인이 직접 신경을 쓰든가 아니면 누군가 해주든가 아니면 외주를 맡기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돈과 비용, 시간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해줄 수 있다고 해야죠. 지금 저라면은 그 개원과 영업은 그게 가장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계속 연구 중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병원에 뭐 포스터 만들어드리고 홈페이지, 블로그, 마케팅까지도 신경 쓸수 있다면 베스트인데 이건 경험이 있어야겠죠. 그런 식으로 또 직원 관리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보세요. 병원 가면 원장님 계시고 그렇죠. 나머지 다 성별이 어떻게 되죠? 그 간호사나 뭐 이러니까 다 여자가 그쵸. 많겠죠? 여성들이 모이는 집단의 특징이 좀 어떤 그 여성 그만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파벌 생기고 그쵸. 서로 싸우고 자꾸 그만두고 원장님 저 못하겠어요 하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직원 관리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될 자료 그다음에 도움이 될 교육 자료, 그다음에 실제로 제가 교육을 시켜드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사실 인터넷 뒤져보면 자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되게 기본적인 교육도 사실
그런 소규모 영세업체에서는 시장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다면 베스트입니다. 이건 되게 실무적인 얘기가 돼버렸는데 3분 스피치가 네. 아니고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고객한테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나라는 걸 인지시켜라. 그러니까 그 사례로서 이제 막 개업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병원 경영이나 뭐 그쵸, 그쵸. 홍보, 교육, 뭐, 예, 교육 이런 네. 쪽에 도움을 주면 좋다. 그 세 개가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작가님께서 이제 지향 영업에 대한 경험이 엄청나게 많으시잖아요. 아, 이렇게 엄청나게 아니고, 네, 네 좀 있는데. 네. 네. 더 많은 사람들도 많죠. 예, 네, 그죠. 사실. 있죠, 예. 더 많은 사람들. 저한테 8년 정도라서 막 10년, 네. 20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 그래도 8년도 많죠. 예. 네. 그러면은, 제가 영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생각나세요? 아, 많죠. 네, 언제 가장 힘들었어요?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이제 어떤 병원, 네. 이게 사실 병원 회식을 지원하는 게, 지원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병원 회식을 좀 같이 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의사 입장에서 병원 회식을 대한 니즈가 있잖아요. 직원들이 네, 있죠. 네, 병원 우리 회식 원장님 우리 회식해요. 네. 네 물론 안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의사 입장에서 이제 선택이 생기죠. 이 회식을 하면 돈이 나가잖아. 그렇죠. 네. 그럼 이거 스폰서를 받느냐, 내가 내 카드 겪느냐 네.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이왕 굳이 그러니까 스폰서를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안 받을 이유가 내 돈 써야 되는데 네. 뭐 비용 처리 하겠지만 네. 어쨌든 그럼 이제 회식을 이제 지원을 종종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힘들었던 건 회식을 막 엄청 먹는 그런 병원이야. 막 네. 의사가 다섯 명에 네. 막 한 잔씩 다 돌려드잖아. 네. 한 잔씩 받고 그럼 소주가 막 네 병 다섯 병 이렇게 쌓이고 네. 그러니까 제가 혼자 먹은 게 막 네 병 다섯 병 이렇게 네. 되고 그래서 또 1차, 2차 네. 노래방까지 가 네. 직원들 다 됐고 네. 그럼 또 노래방에서 막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네. 어필 아 원장님 저 한국 땡기겠습니다 막 네. 이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새벽 네. 5시에 들어갔어요. 야 네. 근데 거기가 그 끝이 아니에요. 네. 자 5시에 들어갔는데 고객 의사는 다음날 진료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음날 쉬는 날이 아니었다. 의사는 일요일만 쉬잖아요 네, 보통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식이 화요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진료를 하는데 나 혼자 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을까? 아, 네.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진료를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다섯 명이. 네. 그래서 아침에 스타벅스 7시 열잖아요. 네. 7시에 가서 스타벅스에서 바나나랑 커피랑 샌드위치를 5세트를 사갖고 네. 갖고 가서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네, 들어가서 네. 하나씩 넣어주고 오면 그때 진정한 고객 감동이 나오죠. 와... 야, 안 힘드냐? 아, 괜찮습니다. 원장님 진료 보시잖아요. 저도 일해야죠. 이런 식으로. 야... 이렇게 어떤 정말 진정한 공감대를 샀던 경험이 제일 그 당시엔 힘들었죠. 아, 막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는데 또 그게 있었기에 지금의 결과가 있고 뭐 책도 쓰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힘들었던 건 그날이 제일 생각나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매니저랑 싸우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네. 제약 영업이어서 생긴 일은 아니었고 이제 어떤 조직에나 있을 법한 그런 일이었죠. 네네. 아니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병원이 회식을 역시 맨날 하는 건 아니고 뭐 한 달에 뭐 한 번 내지 두 번 많아야 두 번인데 그죠? 그렇게 많이 안 하죠. 그동안 분기에 한 번 하죠. 아, 그러면은 제약회사 많다면서요. 그 제약회사 안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선택받는다니까요. 네. 아 이게 선택받는 거예요? 네. 아니 내가 스폰서십을 제가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고 해드리겠습니다 아야 네. 네. 해드렸어요. 해준다는 놀렸어. 줄 서서 해요. 누가, 심지어 회식도 누가 할래 이런 거 하면 네. 회식도 예를 들어 네. 아까 말한 대로 뭐 분기에 한번 하는 데가 대부분이지만 네. 어떤 병원은 한 달에 한번 해요. 네. 그러면 아예 스케줄이 있어. 아 네. 네. 뭐 5월 일동 6월 유한, 8월 대웅, 9월 뭐 이렇게 딱 짜요. 네. 그래서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원장님 다음 회식은 제가 하겠습니다. 어 그래? 너가 할래? 그럼 이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선택받는 거라니까 이게. 그럼 이제 거기서 더 임팩트를 남겨야 네. 내가 다음 달에 세일즈가 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럼 그렇게 실제로 하면은 정말 그 변화가 있어요 매출에? 어 그렇죠. 아까 그 바나나 준 거 네. 스타벅스 네. 그거는 바로 감동이에요. 얼마나 증가했어 그렇게 얼마나 증가 그거 하나로 사실 네. 어떤 내가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네, 네, 네. 어떤 내가 하루의 행동만으로 빡 올리는 일은 쉽지 않지만 네. 근데 회식 같은 어떤 정말 아 내가 이 사람 정말 어떤 애정을 만들게 하는 그런 행위 같은 거는 네. 가장 그때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은 보통 회식 한번
진하게 했더니 네. 뭐 한 100% 올랐죠 거기. 100%? 네, 그러니까 두 배가 됐죠 세일즈가. 예를 들어 거기가 보통 제가 그때 한 뭐 네. 200만 원 나왔었는데 400으로 빡 늘었었던 적이 있죠. 네. 그러니까 정말 감동해야 돼요. 근데 아 얘가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아침에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 하루로 끝난 거 아니고 이제 그 이후에 피드백이 계속 가야죠. 이제 뭔가 노력을 했어 내가. 네. 그럼 가서 이제 계속 때를 써야 돼. 아 좀 힘듭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때를 써야지 그 피드백이 오는 거고 가서 그냥 저 그 피드백을 구하는 그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네. 사실 과실을 따라오진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기본인 거네 그런 거는 그냥. 그렇죠, 그렇죠. 다 누구나 하는. 네, 누구나 하는 거고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느냐 한 끗 차이인 거죠. 네. 네. 이야, 정말 정말 힘들다. 얘기 들으니까 진짜. 아니 장단점이 있는 네. 곳이에요. 그리고 할만해요. 특히 네. 사실 욕심을 안 내면 네. 아까 말했잖아요. 다 챙겨 먹을 수도 있고 못 챙길 수도 있다. 네. 인센티브를 네. 욕심을 안 내면은 그냥 세일즈 유지하면서 다니는 것도 충분히 QOL 좋게 살 수 있고요. 제가 이런 얘기 막 힘든 경험 얘기 드린 건 정말 내가 1등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제 해수 해볼 수 있는 액션인 거죠. 회식 안 해도 돼요. 1년 내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네, 네. 안 하면 세일즈가 안 오를 뿐이죠. 그냥 100% 하고 100% 못 채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냥 뭐 인센티브 남들 받는 만큼 받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안 하려고 하는 게 당연히 하면 내 노력과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안 하려고 하고 제가 아까 말한 게 그래서 영업을 하는데 성과가 왜 안 나오냐 안 하니까 그리고 안 하는 게 편하니까 그런 거고 안 한다고 문제가 생기는 업계는 아니에요. 네. 안 한다고 뭐 목이 날린다거나 네. 야, 너 왜 안 해 하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과거이지 지금은 더 이상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 작가님께서 가장 임팩트 있었던 감성 영업이 있었다고. 네. 감성 영업이요? 네. 아까 스타벅스 뭐 7시 나왔었는데 네. 그거 되게 괜찮아요. 이거는 저는 모든 재학 영업 사원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인데 네. 아침에 아까 7시 스타벅스 열잖아요. 그러면 이제 커피랑 샌드위치를 사서 앞에서 병원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원장님 오기 전에 병원에 그러니까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보통 병원이 직원이 문을 열 거 아니에요. 네. 직원이 문을 열면 난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야. 네. 그리고 원장이 오죠. 뭐야? 왜 와 있어요? 아니 아침에 인사드리려고. 네. 와 네. 얼마나 얘가 다르게 네. 커피 드리려고 왔어요. 네. 이거를 일주일에 세 번 해보죠. 네. 똑같은 사람한테 네. 이 사람은 이제 나한테 거의 네. 뭐 이런 단어는 그렇지만 나의 팬이 돼요. 그렇죠. 네. 나에게 뭐 정말 이런 업계 용어로는 약간 종속되는 느낌인데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지. 네. 그러니까 뭐 내가 해주는 건 뭐든지 도와주게. 왜냐면 나한테 그만한 정성과 애정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주 3일은 오바요. 주 2일 월목 이렇게 해갖고 월목마다 아침에 커피 갖다 줘봐. 만약 누가 본인한테 그렇게 한다고 해봐요. 네. 그럼 얼마나 이 사람 이쁘겠어. 뭐라도 해주고 싶지. 그쵸. 그리고 뭐라도 해주는 게 나한테 어려운 일은 아니야. 그냥 내가 이 약을 쓰는데 이 약을 그냥 제 걸 써주면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이미 뭐 이거 그냥 클릭 한번 다른 거 하면 되는 건데 네, 충분히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침 모닝콜.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이걸 하는데 또 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 네. 얼굴 안 보고. 내가 이거를 네. 이게 제 그 전술 제 1번이었거든요. 네네. 가장 중요한 제 영업 전술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엄청 많이 했는데 뭐 많은 병원에 이거를 똑같이 사 아침에 가서 사는데 이제 거기다가 뭐 자기 이제 명함을 넣던지 뭐 아니면 제품 브로셔를 넣던지 한 다음에 놓고 가. 그냥 보기 귀찮다 이거야. 그냥 보면은 막 말해야 되고 그쵸, 그쵸. 막 인사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놓고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거예요. 시킨 거예요. 시킨 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갖다 주라고 했으니까 갖다 주고 매니저가 왔구나. 시킨 거야. 야, 너 아침에 거기 가서 모닝콜 해. 모닝콜이라고 부르거든요. 모닝콜 해. 시키니까 그냥 시키니까 한 거야. 나 이거 갖다 주고 왔습니다. 사진 찍고 오는 네. 거. 매니저한테 보고하고. 시킨 일만 하면은 근데 이러면 세일즈가 안 올라요. 왜냐면은 정성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아, 물론 이제 해왔다는 거 고맙지만 네. 와서 눈을 보고 제가 드리려고 사왔어요. 이거 샌드위치 맛있어요. 네. 드시고 저 생각 좀 해주시고 네. 이런 어떤 간절함이 어필이 되고 안 되느냐의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놓고 마시면 안 돼요. 제발. 네, 그걸 되게 많이 봤는데 전 진짜 안타까웠어요. 그 직원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면 뭐해. 그럼 마지막 그 한 끗 차이를 안 해갖고 세일즈가 안 오르게 되는 거예요. 세일즈 좀 나 할 줄 안다.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작가님 생각하시게 어떤 사람이 네네. 나타나서 나 세일즈 좀 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런 사람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 말은 근데 이게 분야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어떤 분야든 그 세일즈를 할 줄 안다는 말은 결국 성과를 낸 사람이겠죠. 네. 성과를 낸다는 말이겠고 결국 한 단계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아까 계속 말하는 게 반복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조직에 있으면서 그 조직의 영업 전략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프로시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프로시저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냥 그것만 하느냐 아니면 정말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뭘 원할까 아니면 뭐 이걸 뭐 뭔가를 팔면서 정말 고객들이 원하는 걸 뭘까 이렇게 한 단계 더 깊게 생각하고 그 생각한 걸 내가 실행으로 옮겨서 아까 말했던 이 조그맣게 뭔가를 만들어서 갖다 준다거나 한 단계 더 행동을 하는 사람 그게 세일즈를 만들 줄 아거든요. 정말 나만의 걸 나만의 뭔가 머터리얼을 만들어서 그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작가님 하시는 것처럼 뭐 정말 나만의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저도 했던 게 막 제약 영업에서 그 막 뉴스레터 막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네. 지역 뉴스 네. 막 이런 거 제가 인천에 있었거든요. 네. 그럼 막 송도에서 이번 주에 벚꽃 축제 한대요. 이런 거 만들어 그 소개하는 그 걸 만들어서 인쇄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 뭐 올해 뭐 이번 주에 영화 해갖고 막 다운받아서 USB 갖다 주고 이런 네. 어떤 나만의 컨텐츠, 나만의 툴, 나만의 것을 만들어서 내가 뭐 어떤 분야에 있던 그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내가 고객들에게 줄 줄 아는 것이 세일즈를 한다는 것의 의미인 거죠. 이 책의 제목이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가라는 책이잖아요. 그러면 작가님께서 이제 세일즈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좀 이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어떻게 원하는 걸 이뤘나나 작가님의 세일즈 노하우랑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제가 정리를 했던 거죠. 그게 이제 8가지 법칙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아 네네네. 네. 어떤 건가요, 8가지 법칙은? 제가 그 8가지 법칙은 잠깐만요. 이걸 보면서 열심히 여기 있습니다. 아 네네. 비전, 끈기, 정직, 디테일, 차별화, 긍정, 경쟁, 자신감인데요. 제가 이 스토리들 안에 다 제 스토리 하나랑 제가 겪었던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한 키워드들이고 우리가 갖춰야 될 역량이냐라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와 함께 또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들 얘기잖아요. 제가 여기 담긴 그 사람들이 그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병철, 정주영, 소프트뱅크 손정희, 그 헨리 포드, 막 나이키 필라이트 아시죠? 그다음에 뭐 디즈니의 로버트 아이거, 샘 월튼, 맥도날드 레이크로 이런 창업자들 얘기인데 그 사람들의 스토리 안에서 막 그 안에 자잘한 디테일 그 에피소드들 있잖아요. 그 안에서 있었던 그들이 보여준 이런 키워드들을 같이 연결해서 제가 담았어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은 이게 왜 이 키워드들이 중요한지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작가님의 해주신 그 에피소드만 들어도 이게 왜 중요한지 알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열심히 저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쓴 책이고요. 사실 개인적인 스토리를 많이 담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건 것 같아요. 결국 성공을 만드는 건 마지막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 그리고 아 이제 그만해야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싶은 순간에 한 발자국 더 가고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고객을 만나보고 이런 한 끗 차이잖아요. 정말 이 책은 그 한 끗 차이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고요. 그리고 결국 저는 그래요. 저도 요새 그 그랜트 카돈? 네. 그랜트 카돈 10X를 오랜만에 다시 보고 있는데 10배 법칙 네네네 네. 그걸 다시 보고 있는데 이거를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제가 쓴 책도 그렇지만 자기계발서들은 이걸 보면은 막 열심히 살고 싶어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적어도 그 순간 그 몇 시간 아니면 뭐 그날 하루만큼은 정말 아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래 10배로 해야지 야, 다 맞는 말이야. 다 맞는 말밖에 없어요. 왜냐면 맞는 말들만 모아서 쓴 책이니까요. 네.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그렇잖아요. 맞는 말만 모아서 쓴 책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만 맞는 말을 실행하기가 어려운 거지. 왜냐면 그때마다 우리의 뭐 건강과 정신건강이 컨디션이 점점 떨어지니까 그거를 실행할 만한 체력과 정신력이 부족해지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결국 이 책도 그런 10X 제가 느낀 것처럼 우리가 순간적으로 네. 한 시간 더 열심히 살고 운동 한 세트 더 하고 오늘 하루를 그나마 열심히 살 수 있게 만드는 적어도 한 일주일은 이 책 읽으시면 약발이 약발 단어가 좀 그런가요? 네. 동기부여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런 책이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저도 뭐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 업데이트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채널명이 뭐죠? 저 채널명이 그냥 다니엘 킴인데 다니엘 킴 채널명 네. 채널명이 다니엘 킴이에요. 이거 채널명 좀 좋은 걸로 생각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재미가 없네요. 네.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가의 저자 다니엘 킴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